어, 선생님 미안 거 하신다 뭐 이런 거. 근데 선생님 옷 닦으 이런 거 아니잖아요. 옷 닦으. 근데 어차피 창체 소녀정원은 그렇게 야한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걔네 시즌 딱 그냥 여고생 시즌이라서. 야한 게 아니라 지금 판치를 어떡할 거예요, 진짜. 그런 걸 보니까 그래요. 그래서? 그렇죠. 어. 네. 딱 보니까. 아니 뭐 애들 사실 그 다가오기 전에 막. 그래도 애들이 뒤에서 수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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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재밌는 거 많아요. 우리 선생님 재밌는 거 하신다? 이러면서 여기 자주 와야 돼. 저기 김정 쌤이라고 소개도 이제. 어머 어떡고. 야 가까이 오지 마. 이런 거. 참 내 입으로 내 말 이 말 한다는 게 참. 그냥 상황 처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제가. 그렇죠. 와. 왠지 걔네들이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인 것 같은 그런 느낌. 아니 제가 정상이었던 적은 없어요. 아우 난 이제 정상이고 싶어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? 이미 이 업계 사람 아니신가요? 왜 이러세요? 아이 할 말이 없네 이거. 차량으로 몇 번 되겠지 뭐. 그 정도 틈은 상관없어요 그냥. 네. 바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. 슬슬 이 형이 올 때가 됐는데 오시려면 한 6시 반 넘어야 할 것 같은데 퇴근하고 있었으니까.